채널K 특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보름 정도 됐어요. 사실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기간인데, 이 기간 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죠. 실제로 중요한 이슈들이 꽤 많이 있기도 했고요. 하나씩 좀 정리해보면서 현재 장세에 대한 진단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연구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뭐 올해 들어서 가장 그 파괴력이 컸던 것이라고 할까요? 가장 좀 강하게 다가왔던 것 이슈로서 꼽아보자면, 사실 이게 연초에 바로 터질 거라고는 다들 생각하지 못했던 이란과 미국 사이에 정말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긴장 고조였습니다. 사실 이제 모두 다 최악의 상황으로 생각했었던 군사적 충돌, 직접적인 충돌까지는 어찌 됐든 가지 않은 상태로, 현재 이제 시장은 그에 대한 반응을 거의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이게 정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지, 이 관련한 변수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그 부분 먼저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기본적으로 지정학적인 위험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전망의 어떤 전제로 봤던 부분이 계속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미중 간의 분쟁, 그게 이제 뭐 대충 좀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 되다 보니까 새해가 되게 바쁘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터졌어요. 그리고 미사일까지 발사가 되고 그러면서는 정말 순식간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나왔고, 아마 뭐 적지 않은 뭐 기관 단체에서는 또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또 시나리오 이런 것도 또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랬던 것에 비하면 장세가 너무 좋죠. 그래서 마치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금융시장에 주었던 충격은 마치 찻잔 속 태풍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사안 자체의 어떤 중대성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근본주의에 대한 어떤 지지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강한 편이기 때문에, 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라고 벌써 취임 초기부터 이제 선언을 했던 것부터가 중동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의 어떤 신경을 긁는 그렇죠.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결국 현재화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러한 뭐, 그렇습니다. 장세가 워낙 좋으니까 좀 묻힌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결코 이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결국 이게 유가 수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수요 이렇게 보면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한 4%니까 수요가 강하진 않습니다. 공급 보면 미국이 셰일 오일 중장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니까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지금 같은 수준에서도 사실 크게 오르진 못하는데, 또한 가지 생각은 사실 원유도 투자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투자 자산인데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주식, 채권 모든 투자 대상이 될 만한 다 가격이 오르던데. 다 많이 올랐죠, 많이. 금까지.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투기 자본 세력들이 이런 쪽에서 원유도 한번, 특히나 이러한 지정학적인 불안을 모멘텀 삼아 원유에 좀 자금이 들어갈 우려, 이런 것들도 조금 뭐 성급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까지 좀 투자 아이디어라 그럴까요? 뭐 그런 주요 투자 자산 중에서 석유만 안 올랐다. 뭐 구리, 뭐콩 비슷합니다만 하여튼 석유만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관련한 지정학적 이슈는 당장 이게 뭐 강력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긴장으로서 유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고 봐야 할것 같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아이디어로서, 그죠? 석유 가격만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상품 시장 내에서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요. 그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 가장 저희가 많이 매몰돼 있었던 이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이었습니다. 해를 넘기면서 일단 1월에 1단계 합의문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질 거다, 질 거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지난밤에 합의문에 대한 서명이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사실 이 1단계 합의문에 대한 서명을 앞두고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그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기도 했고, 중국도 이에 화답해서 뭐 미국산 물품을 조금 더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좀 풀리는 건지, 아니면 그제도 반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2단계, 3단계는
앞으로는 이제 비견할 바가 안 되는 더 어려운 과정이다라는 네. 것을 본격적으로 반영해 나가게 될지 간밤에 또 뭐 2단계도 2A, 2B, 뭐 2C 이렇게 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더라고요. 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또 마찬가지로 1단계 자체도 이제 지금부터 중국은 액션 플랜 한 달 동안 내놔야 되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미국이 오케이 해줘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네, 그렇긴 한데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도 저희 많은 기관들이 1단계니까 1단계란 말 자체는 바로 다음에 2, 3단계 있는 것이다. 네. 1단계에서 중국이 가장 크게 우선 양보한 부분이 미국산 물품을 많이 산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애초에 미국이 제기했던 다른 문제들 우리가 화웨이의 그 이렇게 CFO가 체포가 되고 이런 것들과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첨단 기술에 대한 어떤 패권 다툼이라든지 그런 뭐 지재권 문제든지 이런 것들 서비스 시장 개방, 금융 개방 이런 이슈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건 뭐 마르지 않는 레퍼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 같습니다. 1단계 합의가 적어도 우리가 올해 장세라든지 올해 한 해 경제 이렇게 좀 짧게 국한시켜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아, 이 호재로서의 성격이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네. 조금 반대로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자, 중간에 좀 뭐 긴장을 다시 좀 조성하는 상황도 오겠지만 트럼프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고 취임을 하고 하기까지가 이제 하반기에 남아 있는 일정입니다. 거기에서 뭐 약간의 긴장 정도 시장도 어느 정도 내성도 생겼고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것이지 자 다시 2단계 시작이니까 이제 시장과 세계 경제가 경색되는 어려움 붙는 그런 국면으로 보내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다면은 올해 연간 저희 같은 경우 경제 전망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1단계 끝났으니까 2단계 3단계 이거 해결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네가티브하게 볼 일만은 아닌 것 같고 네. 1단계가 전반적으로 그만큼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었던 어떤 그런 어떤 불확실성 요인의 뭐 해소 완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요인으로서 조금 더 감안을 하는 것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도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국내 산업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무역이 이제 순탄치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된다. 뭐 좋습니다. 근데 뭐 어제 이제 언론이 인터뷰 이제 국제기구 고위층 인터뷰에서는 네네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아지고 수요가 좀 살아나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서 많은 물품을 산다. 근데 반대로 중국이 미국에서 많은 물품을 산다. 콩 뭐 이런 거 우리랑 별로 상관없죠. 네. 공산품 들어 있습니다. IT 공산품 이런 거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마켓쉐어 약간 뺏길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예. 그래서 기업별로 산업별로 어떤 그 명암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호재 맞는데 네. 우리는 바로 그러니까 중국 바로 옆에 이제 있는 나라로서 이게 대체 관계냐 협력 관계냐 이게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게 양쪽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된다. 해당 업체가 뭐 예를 들면 뭐 한중 간에도 뭐 이런 다리가 다시 놓이고 이러면서 화장품 이런 게 좋아질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새로운 수요가 새롭게 창출돼서 중국에서 미국산 제품들을 많이 사는 게 아닌 이상은 결국은 관에서 물리고 물리는 것들이 네, 라는 그렇습니다. 측면을 생각했을 때 우리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더 따져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 주신 것 같고요. 구리 가격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 이제 뭐 닥터 코퍼 이렇게도 부릅니다만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이제 바로미터로 보는 입장에서는 최근에 구리 가격이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면서 지난해 이제 4분기쯤부터 바닥 찍고 돌아서는 모습 이게 이제 급등의 전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물론 공급이 많이 줄어서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 이제 좀 재고가 줄어드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진짜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미국과 중국 간에 뭐 특별한 더 이때까지 보여줬던 것 이상의 분쟁이 없다면 진짜 좀 수요도 개선되는 거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뭐 중국 쪽 경기 보면 그렇죠. 이제 구리라고 하는 것은 뭐 다분히 좀 20세기 패러다임이긴 합니다. 지금 네. 뭐 와이어리스 시대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재정정책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단기 부양 측면에서는 야 이거 역시 인프라만한 것이 없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뭐 시멘트도 많이 들어가고 구리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인프라 투자 주목하는 것은 사실 뭐 우리가 자꾸 시멘트 구리 이러니까 이게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 생각을 더 많이 네. 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죠. 뭐 선진국은 주로 뭐 서비스 이런 걸로 많이 성장을 하니까요. 좀 그런가 싶은데 사실 지금 이제 인프라 투자를 유망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사실 정책 사이드에서는 보면 선진국 신흥국 구분이 별로 없다. 선진국들도 단기 부양, 단기적으로 성장률 끌어올리는 데는 도로 새로 짓고 고치고 하는 것들 인프라 깔고 뭐 사실 선진국들도 인터넷 안 좋지 막 안 좋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는 분명히 주목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다만 이제 이게 중국 같은 경우가 오히려 개발을 하는데 더 돈을 많이 써야 하는 그 부채 부담에 좀 짓눌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러니까 중국만의 어떤 호재로 보는 그런 부분은 약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희석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신흥국 안에서도 뭐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중국이 투자를 많이 늘릴 수 있을 텐데 그거 조금 줄이고 오히려 러시아와 브라질 그동안 좀 거의 좀 잊혀진 투자 대상 국가였는데 예. 러시아 브라질이 뭐 사실 지난 1, 2년, 2, 3년 좀 어려운 일들을 조금 했어요. 연금 개혁 이런 것들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들은 지지율도 많이 좀 깎아 먹고 이랬는데 자, 그러면 그리고 이 나라들이 다 경상수지 적자 또 재정수지 적자인 그런 나라들이라. 그래서 재정을 많이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한 제약 하에서도 특히 러시아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넘어오면서 인프라 투자 좀 많이 하겠다라고 국가 계획을 또 이렇게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뭐 중국에 대한 기대치 약간 낮추고 러시아, 브라질 이런 나라들 또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그렇죠. 인프라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좋습니다. 예. 구리 아까 이제 석유 이렇게 재평가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구리도 사실 그렇게 될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요 자체가 늘 것이다. 이 전망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그 포인트가 중국이 아니라 이외 뭐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네, 지역이 맞습니다. 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것. 이제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디램도 생각보다 좀 빠르게 12월 후반 들어서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낸드는 그보다 앞서서 반등이 시작됐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이제 요 분위기를 반영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액분 전으로 치면 300만 원까지 갔어요. 하이닉스도 10만 원을 넘기도 했고요. 그릴 중심으로 우리 시장 역시도 꽤 많은 수준 반등을 했는데요. 사실 LG경제연구원에서는 지난해 올해 전망하면서 반도체 올해도 쉽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좀 변한 바가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뭐 저희도 뭐 그런 낙관론적으로 쏠리는 그런 시장 분위기 뭐 영향 안 받을 수는 없겠죠.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격의 변화 같은 것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 제가 말씀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출 물량이라든지 생산 물량 이런 것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늘어나기 네. 시작했다. 다만 초과 공급 상태였기 때문에 가격이 워낙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 해소가 안 됐고 반등 시점에 대해서 뭐 올해 1분기 중이냐 2분기 중이냐 아 2분기도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의견들이 좀 엇갈렸다는 네. 것이죠. 근데 뭐 지금 같으면 1분기 중이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으려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거래소에서의 어떤 그 현물 스팟 가격은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 이게 뭐 낸드라든지 메모리 다 합쳐서 이렇게 보는 것인데 왼쪽에 네. 보이는 그림은 이미 지난 12월 초부터 이렇게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네. 아주 굉장히 단기 그래프입니다만은 반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야 반도체 경기가 이거 업턴이다. 라는 어떤 이제 생각들을 실질적으로 반영을 그렇죠. 해주는 것이고 다만 우측에 있는 그림은 이게 계약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결국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에 대규모로 발주를 하고 거기에서 뭐 삼성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계약 가격은 아직 좀 큰 변화는 없다. 이게 뭐 요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현물 가격을 계약 가격이 따라갈 것이다. 그렇겠죠. 예. 이제 네. 그렇게 한다면은 1분기 중 바닥 혹은 뭐 조금 늦어져도 2분기 중 바닥 뭐 대충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반기가 되어도 뭐 회복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이제 어려워졌다. 조금은 우리가 낙관을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요 유발 효과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2016년, 17년 반도체 호황을 이끌었던 것이 뭐 AI 클라우드 쪽 AI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어쨌든 많이 얘기되는 것은 5G, OTT 서비스 유발 효과 후자가 좀 작지 않을까라는 예, 전자보다는 좀 작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그 공급량을 늘린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초과 공급이 해소되는 시점 이런 것들도 조금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저희도 예, 뭐 맞습니다. 이제 올해 반도체에도 상반기에 예, 살아난다 네. 이런 것으로 보고 우리 수출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뭐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
것들을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결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한 사실 시각이 그렇게 밝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LG경제연구원에서는 올해 전망 자체를 여타 많은 기관들 중에서 거의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던 바 있는데요. 그 시각에도 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네, 뭐 수치 자체가 제가 그렇지 않아도 문의가 많아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국책연구기관들이라든지 뭐 그런 곳에서 가장 많이 전망을 한 것이 작년 성장률 2.0, 올해 2.3 정도 전망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전망의 관성은 이렇게 하다가 올해도 또 역시 또 녹록치 않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네. 이 2.3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오히려 좀 낮아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저희가 뭐 1.9, 1.8 좀 과감하게 좀 전망을 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맥락으로 읽어주셔도 될 텐데요. 성장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았던 것이 반도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상반기엔 기대하기 어렵다. 하반기에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무역 분쟁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 이거 1차 있다는 말은 2차, 3차인데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올해 연간 전망 여기에 있어서는 1차 합의에서 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조금 더 크게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가 작년보다 더 나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한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계 중에서도 한두 곳 정도 이렇게 있는데 뭐 그런 전망 정도가 좀 철회가 되지 않을까 소폭 좀 나아지는 2%대 초반 정도 아닐까 이렇게 보고 또 기존에 뭐 2.2, 2.3 정도 전망을 하셨던 그런 기관들에서는 또 추가적인 상향 가능성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국제사회에서도 워낙 기다리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IMF 같은 데서 올해 중국 경제 성장 5.5, 5.6 이렇게 했다가 네. 이거 6.0으로 0으로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게 때마침 그러니까 11월부터 이제 시장이 좀 들썩들썩하기 시작하면서 12월에 이제 뭔가 괜찮아진다라고 하는 게 나타났죠. 근데 12월이 그게 본격화된 거고 1월 초 이란 사태도 꿋꿋하게 이겨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런데 1월 지금 받았던 12월 미국 고용 동향이 조금 부진하게 나왔다. 그렇죠. 요거에 네. 일시적인 고용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일시적 부진일까 뭘까 꺾인다 얘기는 계속 있어 왔는데 그러니까 취업자 수 증가 비농업 취업자 수 증가가 11월에 25만 6천이었던 것이 12월에 14만 5천밖에 안 됐다. 시장 예상치 16만 5천보다도 많이 밑돈다 라고 네. 하니까 뭐 이렇게 리얼에서 안 받쳐주면 그렇죠. 뭐 시장이 마냥 날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것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굉장히 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 올 것이 오는 것 아닌가라는 거 예, 뭐 이게 뭐 바국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실물 경기에 어떤 미국에 있어서도 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짐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조금 더 기간을 갖고 추세적인 것인지 그러시죠. 일시적인 조정인지 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어찌 됐든 또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감안했을 때 이제 연구원에서도 뷰가 좀 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면 또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증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뉴욕 증시 사실 꺾인다 계속했었는데 사상 최고가 랠리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 역시도 앞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삼성전자 SK이닉스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요 나타나고 있는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최근 자산 가격의 상승의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너무 쉽고 속된 말이지만 돈 풀어서 그런가 아니냐 이게 금리 세 차례 인하했다 작년 네. 하반기에 그때 뭐 열렬하게 올라가지 지나고 나서 올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 또 좀 설명이 다르고 실제로 기업들 이익이 많이 잡히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좋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다른 나라 국가들 주가 차이를 설명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의 요인이 클 것 같고 일단 원동력은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린 것 이외에도 국채를 매입한 것 레포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국채를 매입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바로 투자 재원으로 이렇게 금융기관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Q4는 아닌데 그렇게 네. 부르고 있지는 않지만 그거가 거의 좀 비슷한 그런 거니까 근데 뭔가 이러면 이게 레포 시장 이렇게 굉장히 순간적으로 안 좋았던 거 생각하면 일시적일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인데 최근에 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인플레가 올라가는 것을 용인할 것이다. 그래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2008년 이후에 경기가 이제 꺾였던 시점들, 2014년 결국 18년, 17, 18년 경기가 꺾였던 시점이 다 연준이 결국 긴축을 하면서 꺾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게 세계 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연준은 앞으로는 긴축에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죠. 트럼프가 강력하게 그것을 요구할 것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통화 완화 바람직한지도 모르겠고 과도한 수준에 이르는 것 같지만 이것이 좀 지속될 가능성 오히려 이쪽 그게 그 이후에 리스크를 키울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장세에 조금 믿고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글로벌과는 또 무관하게 국내 외국인 많이 샀고 기관들 많이 파셨죠. 네. 이게 대체로 이제 배당주 이렇게 투자하신 거 이런 거 영향일 것 같은데 기관이 다시 만약에 다시 주워담기 시작한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한 거예요. 기관이 다시 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국내 장세도 조금 더 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 단기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돈의 힘으로 미국 증시는 그간의 상승을 구가해왔고 현재로서는 그 방향성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는 판단이신 거고요. 국내 역시 수급의 손바꿈이 좀 일어난다면 조금 더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또 조만간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면 다시 한번 나오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